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내일 드디어 K7 페이스리프트죠. 정식 이름이 K7 프리미어가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공개를 앞두고 세부적인 소식을 먼저 좀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어쩌면 내일 모든 정보가 알려지면 연목구름 입장에선 뭐 겨우 하루 만에 어떤 소중한 콘텐츠가 조금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K7 프리미어를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K7의 특징은요,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하단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연목구름에게 K7 페이스리프트 출시 전에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네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이 동시에 출시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답변은 역시 내일 동시에 출시가 됩니다. 6월 달에는 대략 한 450대 정도 그 차량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좀 아시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6단 변속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새로운 K7이 나오게 되면서 8단 변속기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하이브리드는요, 하이브리드 전용 6단 변속기와 조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RMDPS가 적용이 되는지 참 질문이 많았고요. 뭐 K7 왜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은 드디어 RMDPS가 모든 라인에 모든 트림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세 번째,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왜 이렇게 이런 옵션에 대해서 인색한지 모르겠는데요. 무드등인 앰비언트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답변은요, 드디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바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요. K7에는 한온과 그리고 두원 중에서 어느 쪽인가요? 이런 질문도 많았습니다. 한온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두원은 뭐 역시 페이스리프트에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온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루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온을 적용한 어떤 차량에서도 일부는 가루가 목격이 되기도 하지만 그 빈도에 대해서는 두원보다는 훨씬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공개된 영업자료를 통해서요,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트림이죠. 새로운 엔진이 가솔린 2.5, 스마트 트림의 경우 3,102만원부터 3,132만원으로 측정이 되었죠. 그리고 기존 트림인 3.0 GDI의 경우 3,593만원부터 3,829만원으로 제공이 됩니다. 디젤 2.2 같은 경우는요, 3,583만원부터 3,79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뭐 다행히도 초기에 같이 출시가 되었고요. 3,622만원부터 4,04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LPI 가스 차량은요, 2,665만원부터 3,46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차량 가격이 크게 인상이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K7 프리미어부터는요, 현대차나 기아차 그동안 뭐 옵션 연구소라고 불렸었죠. 옵션 부분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조합에 대해서 이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차량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다면 오히려 보다 꼼꼼하게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컨셉은 크게 세 가지로 컨셉을 나눠두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3.0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뭐 감성을 고급화했다고 합니다. 퀄팅, 어떤 그 운전자나 탑승자의 감성을 높이는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크랩 오디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타입의 스마트키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하고 3.0 노블레스의 경우는요, 편의 사양을 중심으로 IT 기반의 기술력이 들어갔죠. 생각보다 예상보다 컸던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의 크기는 무려 12.3인치가 준대형 최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유보 내비게이션 시스템하고요, 자동 무선 업데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전자식 변속 레버가 같이 조합이 되죠. 2.5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요, 안전사양, 뭐 어떻게 보면 패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요, 풀 LED 헤드램프 MFR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LFA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엘가스보다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된 자율 주행장치라고 할 수 있죠. 연목구름이 실형 소나타에서 운행해 보니까요, 기존보다 만족도는 훨씬 좋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자료를 같이 보시게 되면요, 전면부 디자인이 드디어 노출이 되었죠. 훨씬 커진 인탈리어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기존보다 좀 더 얇아졌습니다. 사구의 헤드램프 LED 타입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 콤비네이션 램프는요, 사실 점등된 디자인을 좀 보고 싶은데, 중앙 부분이 이전에 이제 점선처럼 돼 있었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점등이 되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아마 내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휠을 포함해서 총 4가지의 휠이 제공이 되는데, 중간에 있는 17인치 휠 같은 건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이죠. 뭐 연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공역 성능이 강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당초 12.25인치가 아닐까라고 연목구름 추정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12.3인치의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12.3인치 정도는요, 정말로 뭐 큰 사이즈이기도 합니다만 프리미엄이 차량이 뭐 제네시스와 같은 차량에서 제공했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큰 내비게이션이 적용된 점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러스터 부분하고의 계기판 부분이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부분들이 모두 다 12.3인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듀얼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OTA 기능들이 새롭게 탑재가 돼서 정말 편의성이 높아졌고요. 후측방 모니터가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조작하게 되면 양쪽에 그 미러 하단에 장착된 외부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연목구름이 실제 이러한 차량들을 운행해 보니까 낮에는 밝기 때문에 잘 보이는 어떤 장점도 가지고 있었지만 야간에 캄캄한 빛이 없는 이런 쪽으로 가면 오히려 의전만 하다 보면 후측방 모니터는 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운전하실 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죠. 전자식 변속 레버가 도입된과 동시에요, K7에겐 좀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기존에 볼품없었던 그런 어떤 기아 노브도 멋진 디자인으로 변경한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편의사양 부분도 대폭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시스템은요,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서요, 뭐 터널 등을 들어가게 된다면 자동으로 창면이 닫히게 되죠. 그리고 순환 모드가 내기 모드로 바뀌는 모드를 말하고요. 원격 제어 스마트 키 그리고 빌트인 캠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스마트 키는 기존 새롭게 발표된 신형 소나타에서 제공되었던 리모트 리모컨 주차 기능이 아마 제공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내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신형 소나타에서 제공되었던 디지털 스마트 키는 제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역시 이 부분도 내일 공개가 되면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격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솔린 2.5 스마트 트림의 경우 3,102만원부터 3,132만원으로 이전 2.4 가솔린 가격이 3,053만원부터 3,329만원이었거든요. 최소한 50만원 이상의 인상이 있었지만 이 엔진은 새로운 엔진임을 고려해본다면 뭐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0 GDI 같은 경우는 3,593만원부터 3,829만원에 제공이 되는데요. 이전에 3,303만원부터 3,545만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선택이 작았기 때문에 조금 인하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6단 변속기라는 점을 제가 알려드렸었죠. 따라서 이 모델은 좀 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얘기겠죠. 디젤의 경우는요, 3,583만원부터 3,790만원에 제공이 되죠. 이전에 3,478만원부터 3,724만원이었는데 거의 뭐 디젤 부분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다행히 초기에 출시가 된 점은 분명히 좋은 점이죠. 3,622만원부터 4,045만원에 제공이 되는데요. 이전에 3,532만원부터 3,952만원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LPI 가스 차량은요, 3,094만원부터 3,616만원에 제공이 됩니다. 이전에 비교해보면 2,828만원부터 3,413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은 단순히 기본 트림에 쓸만한 편의사항과 옵션이 제외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번 K7 페이스리프트인 K7 프리미어에서는 꼼꼼하게 옵션을 포함해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어떤 가격 비교에 있어서 칸 마스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옵션 부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차량을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점이죠. 그리고 자신의 선호하는 옵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차량에 관심이 없고 차량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고 연목구름은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오히려 독과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세부 디자인을 포함한 스펙과 연비 등 모든 정보가 드디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가격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풀체인지 수준의 변경임을 고려해본다면 연목구름은 비교적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옵션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선택한다면 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스펙이 완전히 공개가 된다면요. 꼼꼼하게 구입하고 비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 페이스리프트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이번 페이스리프트는요.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신 분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서요. 사실 이번 영상을 제작할까 말까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단 뭐 몇 시간이라도 아니면 단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콘텐츠 작성을 위해서요. 구독과 공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